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위하고 또 한무경 위원님이 이 산업위에 계시고 또 원전 수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당에서 대표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중요성을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김영식 위원님은 원자력 전문가이십니다. 기계공학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저 송원석 수석님 이렇게 오셨고 김상훈 의원님 오셨고 황보승 의원님 오셨고 그리고 정의용 의원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해가지고 국가가 너무도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원전을 수출하라겠다 했더니 원전 기술만 유출된 그 기간이 5년 동안이었나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를 나가보면 눈부시게 발전되어 있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선도하고 있고 또 국방산업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강국반열에 올라서 저희가 만드는 미사일에서부터 뭐 함정, 이제 아주 최고급 전투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원자력 발전은 정말 경쟁력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사우디가 15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탄자니아도 하게 되어 있고 체코, 폴란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EU에서 하고 있는 이런 EU 텍소노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러한 나라들이 원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저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원전 하나 수출할 때 함께 연관돼서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클 뿐더러 장기간 저희가 할 이 우리 기술진이 나가서 수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원전 분야입니다. 바로 이 원전 분야는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지난 정부에서 망가뜨려 놓았던 우리 세계 최고의 이 기술을 파는 그런 그 5년의 기간이 될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보니까 제가 국방위에 있어서 호주에 저희가 레드백이라 그래서 장갑차를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들이 위원들이 좀 다녀왔습니다. 이 분야도 우리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아마 국회의원들 이렇게 힘합쳐가지고 여야의 관계 없이 먼저 나가서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무경 의원하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우리 많은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셔가지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많은 분들 의견 주시고 또 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전진해서 쓰는 그런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의견 내주시면 또 국회에서 우리 비대위원장 나오셨고 원내대표님 나오셨는데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명예교수 성풍현입니다. 저는 현재 애교협으로 더 잘 알려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애교협에는 총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UAE에 APR 1404기를 수출한 이후 그동안 원전 수출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원전뿐 아니라 다른 원자력 관련 수출도 2016년 1억 2천만 달러에서 2020년 3,300만 달러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은 하더라도 원전 수출은 계속하겠다는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전 정권의 논리와 실제적으로는 원전 수출에 아주 미온적이었던 전 정권의 태도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주 8월 25일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고위 모델인 APR-1400을 수출한 것은 아니고 터빈 빌딩 시공과 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원전 관련 중소기업체들에게 큰 힘이 될 경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전 정권에서 우리나라 정책은 다시 현 정권에서 우리나라 정책, 원자력 정책은 다시 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 정부가 기획한 원자력 정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할 계획이고 이번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로 인해 매우 희망적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의 기회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우선 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매우 높고 또 UAE 원전 공사를 통해 제시간에 제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한다는 세계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원전 수출국이었던 미국, 프랑스, 일본의 원전은 높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다음 원전 수출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과의 갈등과 1대1로의 부작용으로 세계적으로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잘 협력하면 원전 수출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원전 건설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의하면 현재 원전 신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총 21개이며 이 중 15개의 나라에서 101개의 원전 건설을 계획 추진 중이고 18개의 나라가 총 325개의 원전을 건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37개의 계획 추진 중인 원전과 136개의 건설 검토 중인 원전이 우리나라가 수주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뭐 동유럽, 그 다음에 중동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크게 이야기가 되어오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여러 나라도 원전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카이스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과제로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같은 케냐 아이스트를 건립하는 사업단의 단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원전 건설에 관한 관심은 매우 큽니다.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나겠지만 케냐의 현재 대통령인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고문이셨던 정금모 전 장관의 조언을 따라 케냐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유사한 학교인 케냐 아이스트라는 이름의 대학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우선 우리나라 초창기 원자력청에 해당하는 뉴피아 Nuclear Power and Energy Agency라는 정부 조직을 갖추었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전 상업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불과 얼마 전에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조사를 수행하였고 케냐 제2의 도시인 해안도시 몸바사 근처의 킬리피와 컬레라는 곳을 최초 원전 후보지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대와 같은 국립 나이로비 대학의 원자력 관련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고 현재 짓고 있는 케냐 아이스트에도 원자력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외에 우간다, 가나,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수단,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 원자력 도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이제 미국 원전 시장 진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APR-1400은 미국 외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NRC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미국 전력회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본산지인 미국에 수출되듯이 우리나라 원전의 본산지인 미국에 수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정책 토론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다시 활성화되고 비정상화되었던 우리나라 정책이 정상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원전 수출을 위한 세계는 다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꼽으라면 이 탈원전 정책이 아마 가장 나쁜 정책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해행위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월성원전 조기 이 폐기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방해도 받고 있지만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을 때 40분 동안이나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민주당 측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 신한울 3, 4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주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조금 설득하면 될 거라 그래서 달라붙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비서실장이 산자위원장을 했다고 거기까지 1대2로 한 40분간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에너지 남아도 온다. 불필요하다 이러면서 끝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2009년인가요 저 이 바라카 원전 저는 현장에도 두 번 가봤습니다. 그 한 40조 가까이 되나요 운영까지 하면 이런 법의 덩어리를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법적으로 없앤 문 정권은 저는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미움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5년 동안 이 속썩였을 이 주한규 교수님을 비롯한 원전 관련자들 다행히 그나마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제 다행이지 정권 교체 안 됐으면 이것도 또 아마 헛장이었을 겁니다. 이 바뀌자 말자 이집트의 엘바단가요? 엘다반가요? 3조 수주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영국의 원전을 수주했다가 포기한 것을 우리 보고 맡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맡는 이런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길을 한번 닦기 어렵지 닦아놓으면 다시 가기는 쉬운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 탈탄소 관련해서 이 원전 많이 건설하는데 이제 진짜 국력을 집중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인원이 모자라서 원전 수주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전에 중동 건설이라든지 이 반도체라든지 이거에 맞먹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원전 수출 위원회인가요? 거기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힘을 모아서 좀 원전 해외 많이 건설하고 그걸로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책위하고 한부경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수출을 하게 되니까 이 수출에 장애가 되는 국내적인 상황이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서 고치고 지원하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미국 대통령 에너지 특별고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은 한국의 LPR 1400을 모델로 하고 돈은 미국이 되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원전은 건설하고 나서 발전하면서 회수하기 때문에 몇십조씩 건설하는 측에서 미리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을 합쳐서 하고 우리 당도 좀 여기에 장애가 되는 일을 빨리빨리 고쳐서 진짜 원전 세계 최강국 손이 모자라서 이제 더 수주 못한다는 비명이 나올 정도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무경 의원님께서 산업위원회 간사로 보임된 이후에 처음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우리 당의 정책위원장으로서 각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그 방안을 많이 연구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불철주야 나섰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갔는데 필리핀도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특사로 간다 그랬더니 필리핀 3대 재벌 중에 한 분이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요. 그분이 자가용 비행기를 제트 여객기를 빌려줄 테니까 그걸 타고 와라. 이런 제안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타고 갔다가 김영란법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고 갔는데 갔더니 대사관저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그분을 또 대사가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원전, 필리핀의 원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뭐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았는데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옛날 소위 독재자로 유명했던 이멜다 마르코스, 시니어 마르코스의 아들이 지금 주니어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이제 특사로서 이렇게 환담을 하는데 그 시니어 마르코스가 한 95% 정도 완성된 그 하나가 발전소가 있대요, 원전이. 그거를 재가동하는 문제를 또 저보고 거론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한국 원전의 그런 기술성, 우수성 여기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결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잠 잘 주무시죠? 우리 원전 생태계도 복원된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전력 수급 계획 발표한 거 보니까 10차 발표한 거 보니까 지금 원전 비중을 24에서 2030년까지 33%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석탄 LNG는 거의 뭐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맞춘다는 계획이 발표된 걸 봤습니다. 원자력만큼 탄소 중립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발전원이 없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하고 또 우리 한부경 간사님이 열심히 노력하면 원전 수출을 위한 진흥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힘 합쳐주시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 높이고 원전 수출에 대해서 박차를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그런 대통령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원전 강국의 강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문경 의원님께서 무한한 경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 힘이 한없는 힘을 가지고서 앞으로 원전 수출에도 큰 역할을 내시길 기대하지 않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상정 의원이 울산을 방문하면서 저에게 뭐 할 말이 있다 해서 오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앉자마자 대뜸 왜 울산 시장님이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고리원전, 월성, 고리원전하고 월성원전 중간에 딱 울산에 있습니다. 거기다 또 신고리 더 짓는다 그러는데 그거 반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에 제가 아, 말씀 잘하셨다. 정말, 정말 좋은 말씀 하셨다. 심상정 의원님 지금 사는데 경기도시죠? 나는 울산 삽니다. 내와 내 가족들이 울산에서 삽니다. 나는 내 목숨 걸고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님 목숨 안 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섬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에너지 수급 정책을 펼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냥 미신처럼 에너지 그냥 원전만 폐쇄해서 하면 어떡할 거냐. 나는 내 목숨 걸고 이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희미한 목숨 안 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책을 맡으면 나라가 거덜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가 황금알을 자꾸 낳으니까 눈이 부셔서 사람들 현혹한다 이래가지고 그 거위를 밥을 모이를 안 줘서 말리는 거 비슷한 정책을 그동안 펼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에너지 특히 원전 자원들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이 에너지 섬에 살던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하고 더 특히 정책적으로나 예산이나 법률적인 면에서나 잘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원자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님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님부터 그리고
지금 자장을 좀 전에 우리 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신 애교 회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에서 수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수출도 쉽지는 않은데 특히 원전의 수출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특히 원전 수출은 국가적으로 외교적인 전략이 없으면 이 원전 수출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성일종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가칭으로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이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에 담아서 가장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전 수출의 대국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정책 파이팅!